따라와. 상담을 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는데요. 선생님 왜 불렀는지 알아듣며? 어제 그 네 외삼촌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오셨어. 한 번 이랬다는 게 아니라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여러 애들을 너는 장난이지만 애들은 괴롭혔다고 생각을 해. 그건 괴롭힌 거야.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아니야, 장난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다치고 그러고. 그가 좀 믿겠지만 그가 그 한번 상담 프로그램 한번 해봤거든. 네. 한번 읽어봐. 어려운 가정 환경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자신을 때린 친구지만 읽는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 편하게 뭐 얘기할까? 그동안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 얘한테 맞고 난 뒤에 생각이 얘랑 같은 반도 안 됐으면 좋겠죠. 그치,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생각도 들어. 그래, 그냥 한마디로 자존심 상했습니다. 알았어. 이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들어? 미안해. 왜 그랬는지 정말 미안하고요. 앞으로 다른 학교 가서도 이런 사고 없이 열심히 생활해서 중학교 마치고 싶어요. 상처를 받은, 상처를 준 학생도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선생님.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 오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요즘에 너무 시험 공부도 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다가 태호의 학교생활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정말 떠들지 말고 조용히 봐야 돼. 알겠지? 네. 한 번에 끝내자. 태호는 맨 앞자리.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감성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생활 지도를 담당하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학기 초부터 해온 시간이라 아이들 또한 익숙한 듯 진지하게 화면을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저마다 느낀 점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아이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까요? 동생이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고 태호처럼 적극적으로 수업에 듣고 언제나 태호를 떠올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저는 몸도 안 불편한데 막 적극적이지도 않고 활발하지도 좀 않은 것 같은데 태호는 활발하지 않다. 태호는요 활발한 데다가 그리고 그 자기 할 일을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전 그거 그 점에서 본받을 점이 있던 것 같아요. 아, 네, 박수해 주들이 중1 때 여기 들어와서 한자 시간부터는 이런 걸 보게 됐는데요.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에. 오늘은 이 감성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시험을 대신합니다. 덕분에 선생님의 일과도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이때 운동장에서 누군가를 발견한 선생님. 진우아, 여기서 뭐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 네.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음이 진정이 돼.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제 성격과 마음이 바뀐 것 같아. 진짜로? 네. 난 정말 그림에 재능이 있거든? 네.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나갔으면 좋겠어. 경호야, 어디 가? 친구가 와가지고. 어. 지금 가지러 갔다가 집에 가. 집에 가는 거야? 여기 잠깐 앉아봐. 선생님은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3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교생의 이름을 외우고 각 개인의 특징까지 알고 있습니다. 뭐야, 또 대회 있어? 네,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네. 힘들겠다. 힘들긴 하지. 요즘에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야? 150kg. 그럼 얼마나 걸려? 6시간? 네. 그럼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거죠. 이번에도 3위 안에 들면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탕수육 사줄게. 탕수육이요? 어, 진짜 약속. 어, 진짜 잘할 수 있지? 제가 그 만화를 그릴 때요, 애들이 좀 아.